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무슨 일이 없었겠지. 여자한테 전화를 받은 걸 때리는데 수상해요. 아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훈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후회가 될 때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2013년 6월 19일 수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드디어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해외 계좌가 발견됐다 하는 소식, 그리고 삼성의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연이어 보도해 드렸습니다. 삼성이 보도 이후에도 뭐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사실이 분명할 텐데요. 이 제도 언론 단 한 군데에서도 저희 기사를 따라 쓰는 곳이 없네요.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나는 걸까요?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는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오늘도 두려움 내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26분 늘었네요. 모두 3,644분의 고발 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과 경찰 허위 수사 발표로 대별되는 12.19 부정선거. 표창원 교수는 대선 직전 부정선거 조짐을 확인하고 경찰대 교수직을 던진 이후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선거 부정을 고발해 왔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서명을 제안했었죠. 어젯밤 불과 나흘 만에 10만 명을 채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미 제가 온라인상에서 공지를 해드렸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뜻을 같이 하시는 시민 10만 분을 제가 같이 서명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주일간 기간이었는데요. 그 일주일에 절반 정도 4일 만에 이미 10만 명 서명이 돌파가 됐고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어떤 열망, 요망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하다라는 그런 표시로 압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정조사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 새누리당이 이 목소리를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청원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하려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 새누리당에 청원서를 전달해 드리면서 10가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응하셔야 되는 이유를 이미 또 다른 청원 형태로 인터넷에 올려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청원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서명이 줄을 잇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지나가는 유해가 같은 것이다.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앞으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단초 같은데 어떻게 코멘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정원 사건은 애국가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유행가인지 애국가처럼 천년만년 국민들에 의해서 불려질 것인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민원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게 그 10만 273분이 서명한 그 예. 청원서가 안에 들어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예. 10가지 이유를 제가 드렸습니다. 예. 예. 부디 좀 외면하지 마시고 살펴봐 주시고 국민들의 예. 뜻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 하시죠. 예, 뭐 민원국장으로서 제가 당 지도부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약수도 한 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거 하면 전국 대학 중에 처음으로 서울대 총학생회가 이번 12.19 부정선거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경찰 축소 수사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국가정보원은 막대한 재원과 조직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대, 연세대, 부산대 등도 시국 선언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열기가 전국의 대학가로 번져서 제2의 60 민주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촉즉발 태풍의 눈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남양유업 본사 측과 대리점주협의회 간의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대리점주들은 오늘 남양 측이 언론플레이와 어용단체를 앞세워서 자신들을 구속으로 몰아왔다면서 협상 결렬 배경을 밝혔습니다. 현재 저희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는 비열한 범죄 집단 남양유업을 엄중히 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는 어용단체를 만들어 회사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고 대리점 협의회와 관한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뒤로는 어용단체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회사의 꼭두가시로 만들어 향후 자신들이 저지르는 악행의 방패막이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는 회사에게 어쩔 수 없이 지난 6월 17일 전국 대리점 협의회 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최후 통첩을 하였습니다. 19일 수요일 오전까지 진심 어린 본식 회장의 사죄와 전략적인 교섭안의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의 완전한 파기를 선언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경고이긴 하지만 간절한 호소이자 피눈물 나는 염원이었습니다. 남양유업 대리점주 협의회 측은 사측이 협상 조건으로 마치 대리점주 협의회가 7천억 원을 요구한 것처럼 음해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금을 요구한 파렴치한 집단을 몰아낸 이 부분은 명백한 거짓 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으로 저희가 변호인단하고 우리 대리점에 상의해서 회사 측의 명예훼손으로 거짓 사실 유포를 다시 고소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 협의회는 회사 측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남양유업 본사에 대한 고소 고발을 확대하는 한편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홍식 회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모든 교섭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대리점주 협의회 회장은 오늘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해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국회의원들. 우유 드시는 거 보니까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저분들 눈물 더 흘리실 것 같은데요. KT의 노동 탄압이 실로 극악한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도 지난 2006년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에 무려 2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KT 노동인권센터 조사 결과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KT 전남본부에서 일하던 김모 씨가 노동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투표용지 위에 써내려간 유서에는 KT가 그동안 단체 교섭과 찬반 투표에서 반대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해 왔다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죠. 노동자들의 요구, 희망 이런 것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선택을 회사 뜻대로 강요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죽음이고요. 따라서 이분에게 투표용지를 특정 찬성을 강요한 사람 그리고 찬성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던 관리자들 유서에 이름까지 나오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러한 노무관리 문제가 하루 이틀 제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됐다는 면에서 이석채 씨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의 유서에 따르면 단체 협상안 투표 후에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드러나면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사측의 조직적 개입에 따른 부당 노동 행위가 드러난 대목입니다.
KT는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지난 민영화 10년 동안 기존 고용 인원의 절반에 달하는 3만 명을 감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김 씨처럼 자살했거나 돌연사한 사람도 수십 명에 이른다는 게 KT 노동인권센터 조사 결과입니다.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확실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 해고됐었어요. 회사에 뭐 명예훼손 이런 거 했다고 해고됐다가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아갖고 복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 집이 전주인데 복직을 시키면서 경상도 포항으로 발령됐습니다. 예, 또 친구 있습니다. 그분 집이 서울 사람이고 애들이 초등학교도 안 다녀요. 그런데 지금 4년째 징계 받아갖고 고흥으로 날아가서 고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통신기업이라는 KT는 상생의 IT 산업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T는 몰라도 KT, 킬링 테크닉은 분명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를 주도하는 어느 회사도 자사 노동자들을 죽여가면서 성장한 사례는 없습니다. KT는 우선 자사 노동자들의 삶의 질부터 챙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표창원 교수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주일 뒤에는 수많은 시민과 함께 서울 광장으로 나가서 압박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6년 전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고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이한열은 직선제를 요구하다 이 무렵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지요. 바로 다음 날 60 민주항쟁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시간이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도 굳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